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.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.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쓰는 페트병. 그동안 마신 뒤 어떻게 버리셨나요? 앞으로는 페트병을 재활용할 때 꼭 챙기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음료를 마신 뒤에 많은 분들이 빈 페트병을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셨을 겁니다. 여기서 더 신경 써서 버리는 분들은 페트병 겉에 붙어있는 비닐이나 스티커를 떼어내시죠. 아주 훌륭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포장재가 있는 그대로 버리는 게 사실이죠. 이에 따라서 환경부가 아예 제조 단계에서부터 페트병에 붙은 상표 등 비닐 라벨을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환경부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지에 따라 최우수, 우수, 보통, 어려움 4단계로 등급을 나눴는데요.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병 포장지 라벨에 절취선이 있어야 합니다. 소비자들이 분리배출을 할 때 직접 라벨을 떼서 버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죠. 재활용을 하기 어렵게 만든 제조업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. 이와 함께 색깔이 들어있는 페트병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. 투명한 색만 남기고 다른 색 용기는 퇴출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갈색 페트병에 담긴 맥주죠. 맥주는 투명한 페트병에 담으면 빛을 받으면서 맛이 변하는 탓에 지금까지 갈색 용기를 고수해왔는데요. 앞으로 맥주는 모두 유리병에 담겨서 판매가 될 듯합니다. 오늘은 페트병 재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.